와우. 안녕하십니까. 저기 반짝반짝이는 야경 조명 다리 속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뭐, 그 꽤나 유명한 태안 남면도에 백사장항, 꽃게와 대화랑 다리의 야경 조경의 모습입니다. 예, 뭐, 집에서 뭐, 한 30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심해서 한번 오늘 뭐좀 우우 꿀꿀해서 한번 나들이 왔는데요. 오, 야경이 이렇게 또 화려하게 보이니까 꿀꿀했던 기분이 또싹 가시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안면도 백사장항에 이쪽에 보니까 우측은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저쪽에가 이제 드러니항입니다. 드러니항. 드러니항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또 여기가 이제 또 백사장항인데 백사장항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왕복 왔다 갔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인데 아마 낮에는 많이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녁 9시에서 10시 돼가는 시점이라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이제 조명이 이렇게 이제 수시로 다양한 색깔, 오렌지색,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보라색, 그다음에 자색, 뭐 하여튼 알록달록한 색깔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명이 옛날보다는 많이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꽃게랑 대화랑 다리라고, 네, 꽃게랑 대화랑 다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해변인데 안 보이죠? 예, 여기가 이제 백사장 항구입니다. 백사장 항구. 맨날 낮에 와야 되는데 맨날 밤에만 보여드리네요. 요즘에 이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됐으면 올빼미가 됐는지. 예,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고 새로 주차장도 만들었네요. 이쪽에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차박하시는 분도 한 다섯 분 계시네요. 이상으로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과 드러니항 다리가 있는데 그 꽃게랑 대화랑 다리, 대화랑 꽃게랑 다리 앞에서 야경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 참. 내일은 날씨가 맑으려나? 어쩌려나? 아따야, 백사장항 야경. 예. 낚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접안된 고깃배, 그리고 저기 꽃게랑 대하다리. 예, 여기 지금 해루질 하시는 분 계시네, 해루질. 예, 해루질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아, 뭐 저렇게 잡으시는구나. 예, 여기는, 네,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 예, 드러니항하고 백사장항 연결해주는 저 다리는 해상 인도교인데, 다리 이름이 대화랑 꽃게랑, 꽃게랑 대화다리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저씨 한 분이 뭐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 바다 물 색깔이 아주 파랗죠? 예. 아주 묘한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는 21년, 네, 5월 5일, 저녁 뭐 10시에서 11시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네. 네, 지금 뜰채를 잡으셨어요. 뜰채를 잡으셨는데 그냥 집어넣으시네요. 예, 물고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서치라이트가 수면 위에 둥실둥실 뜨면서 아래를 지금 비추고 계시네요. 신기한 서치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밤에 여기 왔는데 하늘도 무지 맑아가지고 하늘에 별도 아주 총총하게 떠 있어요. 이 우측 위 머리 위 상단 보면 여기가 북두철성이 있어요. 북두철성이 있고 그 아래로 고깃배 정박해 있는 모습. 네, 고깃배 정박해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예, 왼쪽에 다리, 그 다음에 수산물 센터. 네, 수산물 센터. 예. 예, 여기는 태안안면도 백사장항과 드러니항, 예, 입니다. 드러니항 참 이름도 예쁘죠? 예. 예, 가게, 예, 횟집단지 가게에 있는 모습. 예, 그 다음에 크레인, 해상 크레인. 예. 일 나가시려고 이렇게 뭐 준비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저쪽에 한 분에 두 분, 저기 저분, 이분, 두 분이 지금, 예. 뭐, 물고기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물고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밤에 바닷가 나왔더니 조명도 많이 켜 있고 조명을 바닷물에 받아가지고 바닷물도 밝게 보이니까 뭐 꼭 낮이나 밤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네.